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라이너와 함께 오늘도 맛집 탐방, 네, 내부 경쟁전이죠. 맛집 내부 경쟁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엘릭서 맛집이 되어 있는 라이너의 마을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서로 맛집이라고 주장하는 맛집이 얼마 많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시작한 게 바로 여기였는데요. 아, 여기 있습니다. 99% 평균 맛집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퀸일이 잘 들어갔죠? 좋습니다. 길 정리 잘하고 있고요. 지금 맛집의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 맛집이면은 상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거 다 털 수 있느냐인데요.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노바보. 사실 방금은 스킬로 넘기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자, 길 정리 잘하고 발키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노바보. 자, 중앙에서 분노가 너무 좋았네요. 자, 한 번에 중앙 정리 끝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완파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뒤쪽에 퀸이 힐러가 남아 있고요. 아, 마지막 한 명의 힐러까지 쓰러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퀸이 못 버틸 것 같아요. 스킬. 자, 자이언트가 앞으로 가고 퀸이 뒤에서 뒷받침해 주면 충분히 다 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아처타워 하나 남았습니다. 정리되네요. 자이언트 킹님의 공격 깔끔하게 전부 털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의 저주가 터지면서 안타깝게도 99%로 완료가 되네요. 자, 다음 맛집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킹님의 맛집이었고요. 하지만 저 정도 맛집은 안 되겠죠? 자, 이번에 가볍게 저녁 맛집이라고 했던, 자, 50만, 52만, 4092. 자, 이 정도 맛집은 그냥, 평균이다. 그냥 맛집의 요건만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게다가 상대 배치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자, 지금 아, 이 임페로노가 비어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만큼 먹기가 편하다, 쉽게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완파 그만큼 쉽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아초킨 잡았고 싱글 임페 비어있고 대형 석궁도 비어있고요. 그렇다면 들어가는 방향만 잘 잡는다면 완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방향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오! 자, 완파 가능한가요? 분노마법 좋았고요. 하지만 바람망 쪽에 많이 밀렸습니다. 자, 그래도 벌룬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 근데 아처타워한테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아! 안 되네요. 아, 미니언 레벨도 좀 아쉽습니다. 아, 잘할 수 있었는데. 아, 네, 굉장히 아쉬운 공격이 나왔습니다. 자, 한길 원천님의 공격 44만 38만. 네, 너무 아쉬운 공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크만 맛집이 완전 맛집 아니에요. 맛집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안 보겠습니다. 자, 어필님이 맛집이에요. 오, 세상에.
와우! 마법소사! 84만 82만 6205! 야, 이건 진짜 맛집이에요. 이건 진짜 맛집입니다. 84만 82만 6205. 야, 이거 마스터 1 보너스면은 이거 거의 한 100만 가까이 되는 건데요. 와, 이거 다 털 수만 있다면. 자, 여기 라벌미입니다. 자, 굉장히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이거 다 털기만 한다면 진짜 완벽하거든요. 털 수만 있으면 돼요. 털 수만 있으면. 자, 퀸 잡아버리고요. 아, 대공포를 하나도 못 보셨는데. 아, 라바 너무 빨리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이거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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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리는 게 좀 늦었어. 얼리는 방법이 없군요. 자, 아, 바람방충이 밀리고 회복마법 써야 되는 타이밍 온 것 같은데요. 타이밍 회복마법. 아, 잘 들어갔는데. 아, 아, 바람방충의 진행방향. 아, 벌룬의 진행방향. 진행방향을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집인데 이거를 남겼습니다. 아, 부모님이 밥 먹을 때 남기면 안 된다,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아, 오늘에서의 그 말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아깝군요. 자, 그래도 바깥쪽에 있는 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위쪽에 있는 미니언 4개는 너무 좋아요. 지금 저겁니다. 바로 저거죠. 자, 자, 베이비 대곤 나쁘지 않고요. 자, 다크엘리스 나쁘지 않고요. 자, 그것까지 좋아요. 지금 미니언. 아, 마을의 간 좋고요. 아, 한 대를 때리더라도 다클릭서를 쳤어야 됐는데. 다클릭서 노려야 돼요. 안 돼요. 걔네로는 안 돼요. 그렇죠. 베이비 대고는 가야 됩니다. 자, 한 세 대만 때려줘도. 아, 그러나. 아, 아깝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맛집을 남기네요. 아깝습니다. 아, 너무 아깝네요. 자, 이거 1등 할 수 있었는데. 자, 66만 72만이면 이거 1등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아, 5279. 아, 너무 아깝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도록. 아, 여기는 또 전설의 레전드님. 아, 또 80만이에요. 야, 비었어요. 하나 비었어요. 자, 대형 석궁도 하나는 비었어요. 발키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인페르노 통도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자, 이거 완파만 할 수 있으면 대박입니다. 발키리 얼리고 회복마법. 자, 인페르노가 마지막까지 힘을 썼지만 결국 안 됐고요. 자, 이제 남은 거. 아, 골렘이 있어요. 페카 있고요. 퀸이 있습니다. 자, 상대 배치가 더블 크로스 배치인데요. 자, 이런 크로스 배치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아, 봐. 아, 대형 석궁 연료가 떨어졌어요. 엘릭서가 없습니다. 엘릭서를 채워주지 않았네요. 그냥 옆에 있는 장인이 있었으면 장인이 이렇게 엘릭서 여기 공급만 해주면 되는데 아깝습니다. 자, 대형 석궁 망가졌죠. 페카랑 골렘 앞세우고 스킬 남아있는 아처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은 방어타워 사실상 아처타워 한기.
저걸로는 스킬이 있는 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스킬! 자, 이제 이건 못 막아요. 아처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 막나요? 막나요? 못 막죠. 아슬아슬했군요. 야, 전설의 레전드는 이번 공격 굉장히 아슬아슬했습니다. 자, 그래서 더 극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전설의 레전드님. 자, 마지막 99%에서 바람방출기 13레벨 아처킨이 겨우겨우 파괴를 하면서 100% 완파. 자, 오늘의 맛집 우승은 이거 전설의 레전드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전설의 레전드님의 완파. 자, 왠지 맛집. 자, 자이언트 킹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66만, 72만, 71만. 자, 여기도 맛집이지만 아까 전설의 레전드님은 워낙 강했죠. 자, 그래도 이런 맛집이 이렇게 많습니다. 바깥쪽에 많이 차 있어요, 그죠? 요런 건 이제 갉아먹기만 해도 괜찮거든요. 자, 아, 분노 좋아요. 분노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겁니다. 자, 이쪽 아처킨이랑 싸울 때 스킬을 썼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아처킨 정리 좋아요. 자, 여기가 이제 국민 완파 배치의 변형판이기 때문에 요거는 완파 안 될 수가 없죠. 아, 분노마법 완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배치는 여러분이 만약 이런 배치 쓰고 계시다면 배치 당장 바꾸셔야 돼요. 깔끔한 완파.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국민 완파 배치의 완파들입니다. 자, 자이언트들 나와봤자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자이언트 킹님의 공격 완벽하게 완파로 끝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더 이상의 맛집은 없는 건가요? 김일요원이의 맛집 영상. 아, 본인이 맛집이 됐어요. 맛집 영상이라고 올렸는데 자기 자신이 맛집이에요. 아, 거기에다 지진마법을 당했어요. 아, 스스로 50만짜리 맛집이 됐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아, 상대방이 아주 맛있게 먹고 있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 인페론으로 올려야 되는데 아무거나 올리고 있어요. 네, 광장형 맛집. 그야말로 비밀스러운 맛집. 숨겨진 맛집. 비밀요원 맛집. 아, 대단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라이너TV를 위해서 스스로 맛집이 되어가면서 이런 좋은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맛집을 이렇게 자이언트와 볼러, 발키리, 마법사만으로 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보여주고 있네요. 네,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99%였고요. 네, 바깥쪽에 남아있는 저것도 한 방에 정리되면서 완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모으셨으면은 사상 최초로 네, 클랜원이 맛집이 되는 이런 게 또다시 맛집이네요. 제가 맛집이 됐네요. 자, 왜 이렇게들 맛집이 되시나요? 자, 54만짜리 맛집이 되셨습니다. 자, 이 라범이에 털리나요? 저도 한 맛집 하는데요. 자, 라범이. 근데 저는 완파를 안 당해서. 자, 아, 잘 들어왔습니다, 상대방. 오, 이분 잘하시는데요. 퀸에다가 동마법 뿌린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결국 퀸 때문에 막히는군요. 지금 퀸이 없었으면은 완파가 났을 겁니다. 근데 퀸 때문에 막히는군요. 자, 미니언들의 활약 엄청나게 해줬고요. 마을의 강까지 붙을 것 같은데요. 퀸 잡아볼만 하다. 잡히겠다. 퀸 잡혔네요. 와, 이러면 마법사 타워. 야, 다 터나요? 다 터나요? 다 털었네요. 자, 상대방이 완판을 못했지만 다 털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 다 털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맛집 토너먼트 1등갑. 자, 전장 지배자님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등 안 돼요. 전장의 지배자님이 위에 걸 못 보셨나 봅니다. 전설님께 엄청 강하거든요. 자, 아무튼 56만 75만 7천짜리. 자, 7천짜리라는 게 큽니다. 다크리스 7천. 자, 게다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임페로노가 쉬고 있다는 거, 대형석권도 쉬고 있다는 거, 완파하기 쉽다는 거. 아, 좋아요. 어찌 나쁘지 않아요. 아, 초킹 좋구요. 동마법 미리 뿌렸구요. 소수 볼러들이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초킹 잡혔구요. 자, 해골 마법도 있거든요. 게다가 이거 퀸일입니다. 와, 해골 마법. 와, 해골 마법으로 대포 잡았어요. 아처타워 잡지 좀 아쉽습니다. 아처타워 잡고 대포는, 네, 베이비 드래곤으로 잡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아처킹 퀵 스킬 있기 때문에 요거 완파 되죠? 되죠? 완파 되죠? 아하! 아, 거기서 퀸이 죽었네요. 자, 아무튼 56만 68만 다크엘릭서는 7천을 털어서, 네, 진짜 맛집이 뭔지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집앞 식당과도 같은 맛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9홀짜리. 와, 9홀짜리 진짜 집앞 식당 같은 그런 맛집 맞네요. 와, 게다가 이게 국민 완파 배치. 그렇습니다. 배치가 딱 완파하기 좋은 그런 배치예요. 그러니까 되게 편안한 맛집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동네에 자주 있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가게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밥천국 같은 곳인데, 아줌마가, 김밥천국 아줌마가 음식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들어가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식집 같은 그런 맛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식집 치고는 최상급의 그런 걸 자랑하고 있어요. 자, 9홀이고 완파하기 편하고, 게다가 퀸힐러, 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 자이언트 발키리죠. 끝났죠. 게임 끝났죠. 이동마법이죠. 끝났습니다. 더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끝났습니다. 아, 시원하네요. 발키리도 언제든지 진짜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6만 52만 2645짜리 맛집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없나요? 맛집인데 못 털었다, 빈집 공략법이다, 10홀 빈집 맛집. 자, 빅토리아님입니다. 야, 51만 1989에 66만 6천 936 963이군요 자, 아무튼
상당한 맛집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빈집이에요. 빈집 맛집이 제일 좋은 거라니까요. 그렇습니다. 빅토리아님이 빈집 맛집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설님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맛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볼러들이, 야! 중앙에서 볼러로 활약을 제대로 합니다. 오! 회복마법 가나요? 갔네요! 야, 호그라이더! 또 있습니다, 회복마법! 막을 수가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빅토리아님의 완파. 최고의 맛집을 가리기 위한 클랜원들의 경쟁전. 매주 어마어마한 맛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크엘릭서는 2157이었네요. 자, 99%입니까? 뭐야 이게. 자, 99%로 끝나서, 네, 99%로 끝나서 좀 당황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맛집들이, 메론맛 우유님의 맛집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73만 2천, 62만 5천, 1486짜리 맛집. 괜찮은 맛집이라 하겠습니다. 분노마마 좋구요. 페르노 안타깝고요. 자, 그래도 발키리. 아, 좋아요. 중앙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가운데 발키리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됐고요. 바깥쪽에 자이언트 힐러 페카 그 다음에 퀸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막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뭉쳐있는 병력들의 파괴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게다가 바깥쪽으로 도는 페카들도 저 다 벗거든요. 게다가 사이드에서 아초키니 이것저것 잡아주고 이런거 되게 큽니다. 페카 안으로 들어가죠. 이런거 커요. 와, 페카 살아나온거 봐. 체력 또 채워주면은 또 탱커로 또 활약할 수 있죠. 와, 저기 스킬까지. 와, 메론맛 우유님. 와, 골드 73만까지 해내면서 상당한 맛집을 털어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오늘은 전설의 레전드님이 우승일 것 같고요. 네, 제가 방어한 것 중에 제가 많이 털린 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막 방어 성공도 하고 이래서, 네, 저분들에게 비할 만큼은 제가 털리질 않네요. 네, 아쉽습니다. 네, 게다가 제가 완파를 안 당하는 바람에. 자, 어쨌든 요번의 맛집, 네, 요번의 맛집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맛집은 전설의 레전드님의 어마어마했던 75만 86만짜리 맛집. 게다가 배치는 특이한 더블 크로스. 네, 더블 크로스 배치였습니다. 요 배치 완파되는 거 한번 보시면서 오늘의 맛집 투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맛집 투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라이너의 클래시 오브 클랜 영상은 계속됩니다.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연휴죠. 네, 월요일 날 휴가 쓰신 분들은 화요일까지 쉬는, 네, 그런 연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올해 추석 연휴가 또 좋은데요.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여름도 한풀 꺾여가고 있는 8월에 보내드리는 맛집 투어, 전설의 레전드님의 완벽한 완파 한번 더 보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